네, 앞으로 더 뜨거워질 테마 기대해 주로 아이폰을 선정을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아이폰 14 출시 때문이시겠죠? 맞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이제 폴더블 폰의 경쟁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게 이제 9월에 출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까 대기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7억 대가 넘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아이폰을 기다려온 충성 고객들, 로열티를 가진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폰은 가격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폴더블폰, 물론 플립치 이쪽으로는 가격을 인상을 했어요. 근데 폴드 쪽에서는 전작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겠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결국에는 가격을 낮춰서 수익성을 조금 덜 확보하더라도 지금 한창 커지고 있는 폴더블폰 시장을 점유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폴더블폰이 개화하기 시작하면서 전년에는 전체 세계에서 판매된 폴더블 비중 중에서 삼성전자가 판매한 폴더블 3 시리즈죠. 그쪽의 비중이 90%가 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게 비중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다른 기업들에서도 폴더블 관련된 폰들을 출시를 하면서 점유율이 한 80% 내외로 낮아질 것 같고요. 절대적인 판매 수치는 물론 증가가 되겠죠.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증가가 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을 동결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들은 조금 안타깝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어보면은 지금 800달러, 대당 800달러 이상하는 프리미엄급의 폰들 판매되는 시장을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2019년 대비해서 굉장히 급감했어요, 시장 점유율이요. 네. 그런데 오히려 애플은 엄청나게 늘리면서 점유율 차이가 지금 많이 나고 맞습니다. 있죠. 92%가 지금 800달러 이상에서는 애플폰에서 팔리고 있어요. 네. 그만큼 확고한 지위를 가져가고 있는 모바일 사업 쪽에서는 정말로 스마트폰에서는 소비자들의 로열티, 니즈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폰 지금 14 출시가 코앞으로 다가와 있는 이런 상황들에서 지금 글쎄요. 굉장히 많은 대기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이런 폰들의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자들이 선급금을 역대 최고치로 지급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네, 같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기가 7억 대 이상이라니까. 맞아요. 네. 자, 그러면 관련주들의 흐름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관련주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당연히 흐름이 아주 좋겠죠? 네, 굉장히 좋아요. 네. 지금 다른 사실상 폴더블 관련주, 파인테크닉스라든가 KH바텍, 세경아이테크, 지금 말씀드린 뉴프렉스 이런 쪽들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주가가 이거 출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오히려 아이폰 관련된 지금 BH 같은 종목들이 이제 대표적이 될 거예요. 그쪽으로 연성회로 기판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예. 사상 최고가입니다. 폴더블폰 네. 관련주인데 아이폰 14 출시 때 주가가 네, 오르는군요. 맞아요. 네, 네. 양쪽에 걸려있다 보니까 이런 효과들을 톡톡하게 볼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LG노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 내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물론 BH보다는 사업 구조가 더 많아요. 포트폴리오가 많기 때문에 이것만 딱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기는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BH보다는 탄력이 좀 약하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삼성전자의 폴더블 관련주들보다는 주가 탄력은 좋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삼성 폴더블 폰 관련해서 좋은 주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BH 같은 종목들 네. 결국에는 지금 사상 최고가 부근으로 가면서 수급들이 강하게 외국인으로부터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매물대 전부 소화했고 위쪽으로 거칠 것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 흐름이 오히려 더 가벼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관련주들이 이제 굉장히 흐름이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럼 이 중에서 최선호주 어떤 것으로 탑픽으로 좀 보시나요? 네. 지금 이제 위쪽으로 빵 뚫려 있다,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린 BH를 네.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121선 부근까지 기술적으로 하락을 해주면서 매수 기회는 6월에도 있었고 7월에도 있었어요. 여러 번 주고 난 이후에 이제 사상 최고가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북미 고객사 쪽에서 스마트폰 그리고 노트북, 태블릿까지 확대돼가는 모습들 굉장히 좋습니다. 네. 뭐 북미 고객사면 당연히 애플이겠죠. 그리고 OLED 패널의 사이즈 자체가 스마트폰 대비해서 점점 더 커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연성 회로 기판의 층수 자체도 많이 쌓이면서 높아진다.
많이 들어간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수익성이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필연적인 부분들이 될 거고요. 실적은 계속 좋아지는 거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추세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예. 지금같이 사상 최고가 가고 있는 와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양을 쓸어 담으면서 어제 오늘 장대양봉을 내고 거래량이 빵 터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사상 최고가인데 무서워서 못 사. 이거 아닙니다. 네, 오히려 사상 최고가를 이렇게 뚫고 나가는 이유가 뭔지, 원인이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오히려 신규 매수도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당기 순이익이 일단은 1,300억 예상해봤을 때 PER이 한 8.4배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시장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호적으로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 8.4의 밸류를 훨씬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이 충분히 발생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자, 그러면 가격 전략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사상 최고가를 외국인들이 지분을 팍팍 늘리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을 네. 뭐 멀리까지는 못 드릴 것 같아요. 일단 한 29,000원, 21선 부근 정도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전략을 추천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신고가 형태로 가기 때문에 42,000원 조금 높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신규 매수 가능하다 말씀을 해주셨고 네. 29,000원에서 현재가 매수 가능하다 말씀해주셨고 목표가는 42,000원, 손절가는 뭐 마이너스 8% 정도 네, 좀 짧게 잡겠습니다. 예, 잡아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최선으로 BH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방금 전에 LG 이노텍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LG 이노텍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LG 이노텍은 어떻게 접근을 좀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LG 이노텍이 워낙에 지금 확고한 1위 사업자입니다. 애플 네. 내에서요. 그런 고객을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LG 이노텍의 주가 요인에 좋게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일 것 같고요. 마침 주가도 그렇게 BH처럼 빵빵 뚫고 나가는 주가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딱 매수하기에 적절한 LG 위치. LG이노텍은 조금 무겁다고 봐야 될까요? 약간은 무거운데요. 예. 이게 일봉상이나 이런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오히려 이 종목이 정말 무겁고 시가총액 큰 종목 맞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가볍게 예. 가볍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뭐 앞으로 이제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이런 쪽들도 그렇고요. 애플 쪽 향한 그런 제품들이 전부 다 출시 목전에 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엔 수익성으로 반영이 되면서 올해 하반기,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재무제표의 개선은 꾸준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G 이노텍 역시 하반기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